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듣고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0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연주에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주는 딜레이 부문입니다. 2020년은 드라이브 페달들만큼 공간계 페달도 많이 소개를 네. 해드렸으며 그렇습니다. 저와 은총씨의 마음을 흔든 페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에는 다양한 기능과 사운드 편의성을 갖춘 멀티 느낌의 딜레이가 대세였다면 네. 2020년도에는 압도적인 사운드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딜레이가 네. 또 대세를 이루었다. 아,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2020년 수많은 연주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은 딜레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더 워시 V1 은총씨 10점 저 9.5점 좋았죠.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라마 익스트림 은총씨 10점 저 10점 아 최고입니다. 네,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플럭스 에코 은총씨 10점 저 10점 OBNE에서 제작이 되는 미님 리버브 딜레이 앤 리버스 은총씨 10점 저 9.9점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D1 하이피델리티 스테레오 딜레이 은총씨 9.5점 저 9점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고 특색을 갖춘 딜레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고요. 요 다른 뭐 물론 디스토션도 그렇고 오버드라이브도 그렇고 다양한 부문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딜레이 부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이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운드들 자체가 워낙 환상적이고 네. 저희가 딜레이라고 묶어서 다 올려놨지만 사운드 자체가 다섯 개가 너무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호라이즌의 플럭스 에코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하셨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로 구입을 하진 않았지만 가장 탐내고 있는 이펙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그 매력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시 V1 프리즘 부스터를 일단 좀 하나 밟을게요.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워시 사운드를 한번 같이. 지금 보시면 이 부서지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이 레저넌스 노브를 돌리게 되면 부서지는 사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고인 거예요. 뭔가 약간 그 오래된 테이프에서 막 이 뒤에 따라오는 이 그 저희도 처음에 이게 그 당황했던 기억이 네? 있었는데 이 워시 버전 1의 이 특별한 매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잡음이 아닌가.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처음에 그랬어요. 저희가 우리가 리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장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빈티지한 질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된 이후에 버즈비에 전화가 오셨던 연주자분들도 계셨어요. 잡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레저넌스 노브를 돌리게 되면 잡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 참조를 하시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 아날로그한 빈티지한 질감의 테이베코 사운드 그리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했던 친구로 기억이 남네요. 다음은 은총씨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네. 딜레이 라마 익스트림. 저는 이 페달 때문에 라마라는 동물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날로그 딜레이는 이 젠페달스가 끝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특한 시도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셋을 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아날로그 딜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멀티 느낌이 나도록 설계를 한 네.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었다. 이렇게 까먹으셨을까 봐 네.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셋을 네. 내가 몇 번째 차례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럼 네. 지금 하나만 들어보죠. 네. 뭐. 이런 소리까지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킬드라이 스위치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이 아날로그 딜레이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었던 독특한 구성의 페달이었다. 다음은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플럭스 에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저랑 은총 씨가 처음에 했다가 사운드 듣고 네, 그렇죠. 크게 놀랐던 네. 페달로 기억을 하고 뭐야 있습니다. 이랬던 사운드 페달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 뭐 사운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시려는 분들의 필수 이펙터로 있으면 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뭐라 더 말하죠? 여러분 제가 왜 앰비언트에서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얘 하나만 건 소리가 이런데 뒷단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리버브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또 병렬로 싸서 뭐 조합해 가지고서는 뭐 한쪽은 디지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 그러면 뭐 그냥 우주가 아닌 그쵸. 뭐 저기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우주보다 더 큰 게 없구나. 뭐 하여튼 뭐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네. 네. 굉장히 그리고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네. 매력적인 페달이었다. 저의 구입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간계 페달을 여러 가지 쓰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런 거 작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비에니에서 제작이 되는 미님 페달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리버스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이펙터에 욕심이 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참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행복한데 올해는 정말 이 뭐 다른 부분들도 쟁쟁했었는데 공간계처럼 저의 심장을 후벼팠던 이런 시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들을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내서 사실 지금 또 뭐 저희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페달 다 이쁘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만 맞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쓰고 싶어요. 다 올려놓고 진짜. 공간계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공간계 사운드에 좀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특징별로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금 조합들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만나볼 페달은 월러스 오디오의 D1. 이 친구를 처음 만나봤을 때 저희가 이 월러스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충분히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거치고 노력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월러스 오디오를 굉장히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그냥 팝적일 겁니다. 네. 이 페달이. 이런 부분은 이 상황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경계가 확실히 명확했었다면 요즘에 나오는 딜레이들은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여기도 올라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 질감만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날로그 딜레이의 강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디지털의 장점을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대가 한 자리에서 또 올라와서 이 부문의 베스트 5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다른 지금 뭐 이 베스트 5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한번 켜보고 싶은데 다 한번 켜보자 뭐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일단 그냥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사운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벌써 가고 있죠.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네. 시간이었고요. 은총 씨 먼저 2020년 가장 인상 깊었던 딜레이를 하나 선정을 해주신다면 뭐 일단 뭐 저는 호라이즌을 사가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결심이 섰네요. 아 라마를 라마 익스트림. 네 라마를 계속 뭔가 좀 미뤄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날로그 딜레이 자리면 딱 비워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구매를 안 했어요. 뭐 디지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렉 사운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 에코도 있고. 네. 근데 아날로그 딜레이만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오리지널 보스 DM2를 쓰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아트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 라마가 라마 익스트림. 라마가 그냥 최고였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저는 2020년 정말 기대를 안 했던 친구거든요. 네, 만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압도적인 사운드,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멋있는 디자인까지 두루 갖춘 바로 이 포라이즈 네. 디바이스의 플럭스 에코를 2020년에 딜레이로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미 빽빽한 페달보드 위에 이렇게 톡 얹을 수 있는 멋진 딜레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굉장히 OBN이, 훌륭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하필 이제 라마랑 호라이즌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훌륭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버전별로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약간 그 소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충격받 덜 받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 하필 또 이제 서로의 원픽에서는 저는 이제 만약에 라마가 없었다면 네. 미니미였을 텐데 라마가 너무 저한테 강력했기 때문에 윤촉 씨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리버브로 다뤄볼 텐데 리버브 때 OBN의 역습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리버브를 다뤄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